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샤론의 향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주의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복된 주의 날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축복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날, 복된 주의 날 되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는 퇴회할 때마다 마지막 드리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주기도문, 무슨 회의,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비유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기도문은 거기에 쓰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무엇이냐 부르니까는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다. 주님이 기도하신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설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분 있으세요? 예, 그럼 안 되죠. 잘못된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분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그 배경이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같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걸 말씀을 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증언 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말하기를 또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이방인의 종교 형태의 틀을 갖고 있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는, 내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안 맞는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자꾸 붙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름대로 자꾸 어떤 틀에 묶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의 주문 같은 식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할 때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니까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은 말이죠. 너희들 자꾸 나한테 필요한 것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갚아주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쉬울 때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옛날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철거당했대요. 다 철거당했대요.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들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도 열정도 식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설 좋은 수양관 아니면은 수련관 이런 것들을 변화돼가지고서는 기도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모텔 형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기복적인 간구 속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기도 별로 안 하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답한 것이 요즘 친구들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원하는 것 다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옛날같이 참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고 자꾸 그 얼굴을 기뻐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옅어지고 있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까지 증언 부언하거나 위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있다. 아시고 있다. 그런 너희들 갚아준다. 채워준다. 그러니 필요한 것 때문에 내게 오는 것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성경에 있는데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식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암송을 하고 있군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암송해서 주문 형태로다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걸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응답 주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존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늘의 세상이 있다. 거기에 그분께서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도 그 하나님께서 불새를 타고 하늘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표현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더니 아 공중에서 공간이 딱 찢어지더래요. 찢어지면서 그 세계가 보여지는데 야 말로 할 수 없더라. 저곳에 가고 싶다고 죽게 말하니까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에 하리라. 때가 되면 그 하늘의 처소를 향하여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갖다가 전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 바로 그 하늘을 거기에 그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시면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할 때의 그 호칭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세요. 교리적인 명칭도 아니세요.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아버지라고 너 불러. 그게 우리 교회의 룰이야. 그러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불러. 그렇게 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들의 관계됨이라는 것은 생명적인 것이라는 피로 맺혀진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말하기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땅의 동안 너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또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하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분명히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네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그건 육이야. 그건 육이야.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내가 다시 분명히 거듭나야 한다고 한 이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거듭난 죽는 내 안에 생명 실체가 있습니까? 그걸 있으면 아버지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듭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들려야 된다. 내가 들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피를 주어야 돼. 내 피를 주지 않고서 너희들 죄를 속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할 수. 내가 그 저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저주에 헤어날 길이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의 사망을 내가 담당해 주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나라 갈 수 없어. 내 생명으로 대신 너희들을 옷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 하나의 번제물이 되어 내가 죽어져서
너희들의 거듭난 생명을 주기 원하여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다. 피와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거기에 들림받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들림받아야지 너희들이 구원받게 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눈물로 갈 수 없는 길, 엄청난 고통의 길, 진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갔어요. 전에 제가 꿈꿨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참하더라고요. 땀으로 일그러지고 얼굴은 다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여기 잠깐 마주도 피 하나 흐른데도 여기가 다 피름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옷이 다 피얼룩지고요. 제가 예수님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주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안다. 안단, 다 안다는 거. 근데 알면서 어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사랑이. 사랑이 나라이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사랑이 나라이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저는 고난주간에 한 복판에서요.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셔서 증거로 그분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 것이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까지 오게 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 정확하게 선을 긋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생명이 있다. 아직 영접 못해서 그냥 경건의 껍데기만 갖고 있어 그냥 교인으로 교회만 오고 있어 그럼 너 생명이 없어. 분명하게 그걸 권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 하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안에서부터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이 자꾸 내 속에서 와닿는 거예요. 생명의 실체입니다. 생명의 영적 현상이고 흐름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자녀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미라 알미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본능 형상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걸 확신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감격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실체가 딱 잡혀지는 걸 느껴졌어요. 아버지 할 때 감격이 돼요. 그걸 알아줘, 알아줘. 내 안에서 내가 알아줘. 그럼 막 느껴져요. 이상하게 신뢰가 가고요. 믿어지게 되고요. 훈계를 느끼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느낌이 막 받아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바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어린 자녀가 아빠. 하게 부르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가 부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은 사람들 안에 그런 성령이 부은 바가 되어 아파 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울려 퍼지게 만든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같이 지금 부원하지 마라. 경건의 모양으로 흉내지 마라. 종교적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빠란 말이다. 가장 자상하고 너를 너무나 사랑한 그 아바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아빠야 아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하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아버지가요. 제일 먼저 뛰어가 버려요. 밥 먹다가도 무슨 바쁘더라도 아빠 하면은요 확 뛰어가 버려요. 저기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냥 학대 가서는 벌써 가서 그냥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아이를 탁 품던 거예요. 꽉 붙잡아요.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이게 아빠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위로해요. 왜 그래? 왜 그래?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지 마. 그런 마음을 위로해요. 왜 그래? 원하는 게 뭔데 그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신답니다. 아세요. 그를 갚아주고 채워주는 우리 좋으신 아빠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아는가. 피를 주었어. 생명을 주었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신을 번져넣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 자녀의 신분을 준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간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아바 아버지야. 그러니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라.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됨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이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됐는데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단다. 그러니까 너 이기적이지 마. 너만을 생각하지 마.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 그러니 너 서로 사랑해. 내 몸만을 위하지 말고 내 몸같이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 너 절대로 어떻게 해요? 원수 만들지 마. 원수 만들지 마. 마음의 선을 긋지 마. 이 마음이 그 사람을 갖다가 등 돌리지 마. 막힌 땀 갖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됨이 아버지인 것을 너 잊지 말고 기억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 자매밖에 없어. 끝까지 너를 함께해 주면서 어릴 때 도와주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며 도울 사람 네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가족이야. 근데 그런 가족의 공동체로서 더 넓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당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외면하지 마라. 스스로 소외당했던 거 말하지 마라. 문을 닫지 마라. 스스로 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절망적이고 그리고 혼자 낙심하며 자살 충동 같은 거 갖는 것 아니야. 이걸 갖다 주기도문 주께서 주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기도문의 정신 속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한 뜻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가지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래요. 자기뿐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홀로 의식 갖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으세요. 조금만 열고 다가가게 되면요, 그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더 뭔가를 나에게 섬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스스로 닫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좀 낮게 좀 여겨주세요.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좀 존경해주고 낮게 여겨주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거 조금만 하면은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어때요? 덕스러워지기 바랍니다. 그냥 후한 인심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한다는 것,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심이 전심되는 거예요. 이심이 전심되는 거,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형제님, 자매님 수고 많지요? 힘들지요? 하고 악수를 딱 하잖아. 그죠? 그 악수할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심이 전심되는 거예요. 이런 영성의 사람 되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쳐다볼 때 그 눈길 속에서요, 사랑의 눈길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그저 따끈한 밥 한 그릇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응? 그냥 따끈한 밥 옆에 살짝 갖다 한 공기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이 다가와서 옆에 앉아줄 때, 아이, 귀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심이 전심이 되는 거예요. 고맙네. 참 너무나 감사하네.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네. 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전심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내려오는지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정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됨의 아버지다. 우리 됨의 아버지를 잊지 말고 살거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다가 아니라 더 나은 분양이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아빠가 있대요. 우리 책임지고 보장하는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다. 그 아빠가 어떻게 해요? 너를 이처럼 사랑한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대.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아들까지 주었는데 거기에 뭘 못 주겠느냐? 뭘 못 주겠느냐? 이런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관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을 분명히 하세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자비와 인자하심이 넘치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더 나아지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담치지 말고 홀로 살지 말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거라. 우리 됨이 아버지께서 축복해 줄 것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고 삶을 사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의 한인교회의 백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힐 한인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0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1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 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회를 대해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영광빛 복음교회의 우대곤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그날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그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인가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어떤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까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시험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그날에 책망을 받게 되는지 칭찬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전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가 되어서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칭찬받고 책망받고 신부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거대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는 신랑이 판단하는 것이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어떠하냐 그것을 시험하는 그날 공력이 그대로 남았으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축복과 영광을 얻고 그러나 공력이 불타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험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의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바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열두 제자가 영광 세계에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전대를 보고 연복제를 뭉쳐주고서 그게 누구 겁니까? 그 주님 것이고 하나님 거요. 왜 그거 연복계를 움켜주고서 그걸 갖고서 돈의 욕심이 생겨갖고서 스승님을 갖다가 겨우 많은 돈도 아닌 은삼십냥에 팔아쳐먹느냐 이 말이오. 근데 팔아먹는 거는 팔다. 그 말은 뭐냐? 꼭 돈 이렇게 받아서 파는 겁니까? 정보를 남긴 거예요. 정보를 남긴 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회사의 정보를 빼서 넘기는 자들이 있고 군의 기밀을 빼서 넘기는 자들이 있고 나라의 기밀을 빼서 넘기는 그런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시험하는 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전부 다가 자기 나름대로다가 올바로 사는 걸 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세 후손들도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입니다. 노아를 비롯한 8명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공력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다 물로 부서지든지 지진에 부서지든지 해일에 부서지든지 뭐에 부서지든지 간에 부서지는 자는 그 공력이 다 이 세상에서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다른 터 위에 세우는 날이면은 그거는 허사다 이 말이에요. 허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터 위에 세우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터 위에 그 전에 충주에서 오늘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마귀 터 위에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전부 다 점치는 집들이요. 그런데다가 무슨 올갱이 장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기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가 아니라고. 빨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방인한테 내일도 빨리 뜨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해결됐어요!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주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원주에서 어느 집사님이 왔는데, 기도를 받는데, 구매 사업을 하는데, 그 전자제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갖고서 한다고 그래요. 그때 막 IMF 시대고 막 그랬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제가 그냥 봉사로다가 몇 개월 해고서 이익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인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만은 주인이 그렇게 안 해봤다는 거예요. 빨리 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또 한 번은 인천에서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모 장돌이 고양이 목살이 대목살이 이런 구매의 상에 그 가게를 갖다가 인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퇴직금 받은 거 그걸 갖다가 그거를 인수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돈 당시 3천만 원 주고서 인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200만 원을 계약을 했다는 걸 벌써. 왜 200만 원을 계약하기 전에 기도받지? 왜 200만 원을 주워놓고서 기도를 받아? 참 곤란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장돌이 고양이 목살이 대목살이 옷 그런 거 3천만 원어치 집사님이 한꺼번에 팔아주는 거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둬. 200만 원만 뛰겠죠. 그 200만 원 기도해준 주의중한테 좀 갖고 오지. 그렇지 않으면 본교에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하나님 앞에 감성금 10만 원 해도 갔나 생각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자꾸 맞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지게는 아주 쬐끔해요.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옷장돌이를 3천만 원어치 팔아준다고 그러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건축자냐, 어느 턱에 세워야 되나, 주님이 바꿔놓은 턱 위에, 그것도 기초돌을 갖다가 세워놓은 그 턱 위에 세우라고. 기초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의 도로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의 마지막 시대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칭찬을 받는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축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들은 주님 오실 때에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한다고 그랬어. 이것은 영적과 육적으로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몰래몰래 술집에 드나들면서 음료들과 함께 술을 먹는 자들은 주님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대포도주에 취해야 될 말씀입니다. 극성품 포도주에 취하면은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주님도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을 인정하셨거든. 성령술에 취한 자는 주님이 인정하지만은 대포도에 취한 자는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축복의 토우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공력을 밝히는 날이 오는데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하여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는 가려지는 그날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만 갱신이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신히 구원받아요. 남 구원시키는 게 그것이 아니라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아요. 어디 보내도 한국에서 산업 어디에 불이 탔는데 산업단지 어디 무슨 공장에 불이 붙었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에다가 둥둥둥 감아놓고 몸에다 두고라고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탈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 타고 오시는 그날에 불로 끄실림을 받아갖고서 죽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 그 뉴스에 보니까 모텔에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갖고서 팬티만 입고서 앞에다가 풋볕이 마냥 차고서 뛰어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몸뚱아리 하나 구원은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짜 부끄럽게 그냥 거기서 모텔에서 나왔으니 그것도 빨개 벗고서 풍도시 같이 차고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전국에 방영되는 카메라에 잡혀갖고서 얼굴이 보여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해서 화끈거리지도 않대요. 화끈거리지도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눈도 끔찍도 안 해요. 전부 다 독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은요, 시험이라는 걸로 다 인해서 가려진다고 해요.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이라고 해요. 불! 그 불이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불구한다고 했어요. 불에 타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불에 타면 다 끝나요. 불에 안 타면은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토기에 세우면 그랬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요 안 타요? 불을 질러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금그릇 불났어요. 그대로 남았어요. 은그릇 그대로 남았어요. 은으로다가 된 숟가락 근데 그대로 남았어요. 수저 보석으로다가 된 그릇 안 타요. 철로다가 된 그릇 안 타요. 그런데 철로다가 집을 졌어요. 어? 금은 보석으로 졌어요. 절대 안 탄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도.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다가 집을 졌는데 불이 났어요. 다 홀딱 타버립니다. 초과 잠깐 성냥불을 한번 긁으면 끝납니다. 또 완전히 공력이 없어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나의 국력이 안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왕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손에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결하게 떨어질 줄을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늘에서 그래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래 전혀 생각하고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날도 개가 짖기만 하고 또 가만히 있을 걸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곱이 풀린 개는 물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개가 왕왕왕 져도 짖어도 곱비를 안 풀어놨으면 못 물어요. 확 뒤며들다고 곱비가 묶여있으니까. 그런데 곱비 풀린 개는 달려들어요. 그것도 이쪽에서 몽둥이 잡고서 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나면 확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집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지진대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폭풍의 길목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웁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돈 없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예?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습창성 거기에다가 아주 집을 차져놓고 살았는데 그 습창성에 지진이 수백 번 그냥 흔들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거. 올랐는데 지진 때문에 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지진 때인지 어디가 폭풍의 길목인지 그런 건 잘 모른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영안이 열려서 분명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다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집을 건축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시험할 법은 아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험해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을 가르쳐주셨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시험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험에 봐서 떨어진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거는 생명책에서 흐림을 받는 거예요. 지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험하는 날이 옵니다. 온 세상을 시험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에 보면은 어떻게 100점 받을 것 같지요? 자신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시험이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신경 쓸 일이요, 머리가 흔들립니다. 시험만 봤다는 날이면은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해져요. 아예 그냥 110점짜리 빵점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것 없지만, 과연 합격이냐 떨어지냐 그걸 놓고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뭐든지 그렇지.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운전면허증 시험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지. 뭐 국가고시고 또 대학교 시험이고 대학원 시험이고 뭐든지 시험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항상 과연 내가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아주 신경 쓰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천국에 가요. 준비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해요. 준비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갑니다. 준비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안 되고 어찌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해요. 여러분들도 준비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노숙자가 30억인가 얼마 로또 당첨이 돼갖고서 당첨되는데 금방 사라졌다고 그래요. 또 완전히 험한 것을 사진에 찍어갖고 돌렸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어째 그 사람은 30억짜리 로또 당첨이 돼. 바로 그 사람은 준비했기 때문에, 비록 노숙자로다가 얻어먹고서 길에서 갔지만 돈천원씩 로또를 희망을 갖고 샀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행운이 터진 거죠. 그거 전부 다들 노숙자 안 사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행운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준비를 해도 준비를 한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하는 날이면은 그냥 고저 하늘에서 떨어질 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갈고 닦아야만이 그걸로 인해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기초들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전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함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는 뒤타지 않는 노아 방주를 짓는 건축자들이 그 영원한 기념으로 남는 성전,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는 영원히
영원한 기념으로 베델로 세세토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남을 것이며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건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그날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영광비 복음교회는 14515 블레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833-2568 714-833-25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샤론의 향기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축복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다